제정신이야 얘네가? 어? 한 2시간 후에 하는데 안무를 까먹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한 응? 마음에 지웅의 신경이 날카롭다. 시작 풍 딱 돌리는 느낌도 없잖아 너 대성아. 자 세상에 더 밀어 쭉 밀는 느낌 있어야 돼.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라.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 어? 답답해서 그래. 한 번만 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뭐하냐 얘네. 야 솔직히 한 2시간 남겨놓고 이런 얘기하는데 내 기분도 니네한테 생각을 해줘야 돼. 니네한테 이런 마음 난 기분 좋겠냐? 안 되잖아. 하루 남았는데 자고 있는 애들이 어딨어. 누굴 알 것도 없이 세 명 모두 표정이 어둡다. 하나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빨리 반영하고 빨리 맞춰보자. 그런데 막내 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와, 아이고. 이야, 이야, 대박이구나. 그래. 널 내 전용 안마사로 고용하고 싶어. 한 달에 얼마면 되겠어? 제 2천만 원. 뭘 2천만 원이야? 2천 원이요. 그래. 엉덩이 마사지도 합니다. 손으로 하는 거면 거부하겠어. 드물게 드물게. 왜냐면 난 소중하니까. 너무도 다른 분위기의 두 팀. 이들이 마침내 심판대에 선다. 우리도 지금까지 너무도 긴 시간을 참아왔던 걸 You know what the time I will kick right now. 가구를 다지며 내려오는 아이들. 다행히 조금 전에 불안감은 털어버린 듯 평소의 장난기로 서로에게 격려를 전한다. 파이팅! 이제 잠시 후면 그간의 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승패도 결정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듯 조용히 양현석 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막내가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기고 싶어요. 너무 지금 두 팀 다 막강한 것 같아요. 아, 걱정됩니다. Let's go! 양현석 대표의 출발 소식에 아이들은 일제히 준비에 들어간다. 태성과 현승이 속한 지용팀은 의상 준비로 분주하고 영대와 큰승현 그리고 막내는 분장에 한창이다. 모든 체비를 마쳤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양현석 대표의 냉정한 평가뿐. 드디어 승패를 판가름할 양현석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다. 준비 많이 했어? 지용이네 팀이 많이 연습했다는 선물 들었는데. 아이들 준비에 내심 흡족한 양현석 대표. 와, 야 보다 의상에도 좀 끌리는데? 어? 야 의상에도 좀 뒤지는 것 같아 벌써. 야. 마침내 승부의 공이 울렸다. 시작 테이블 끄는 건 아프리카 원주민의 토속춤에서 모티브를 딴 막내팀. 응용 동작이 많은 프리스타일. 창작 안무에 재능 있는 막내의 노력이 엿보인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조적인 춤에 지용리 팀은 사뭇 긴장한 표정이다.
순간은 지웅 팀의 차례. 강한 비트에 단체 안무를 섞어 초반부터 시선을 압도하는데 하나처럼 움직이는 강렬한 댄스. 그를 바라보는 승현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하다. 절도 있고 힘 있는 지웅팀의 안무에 양현석 대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양 팀의 대결이 끝났다. 그리고 양현석 대표의 평가가 이어진다. 춤의 실력들은 다 비슷한데 영배 팀이 일단 의상 설정이나 안무 구성이 훨씬 좋았어. 그리 길지 않은 양현석 대표의 평가. 오늘의 승리는 영배 팀이야. 영배 팀. 박수 쳐줘. 박수 영배 팀. 승패와 희리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내심 자신들 때문에 진 것 같은 미안한 생각에 표정이 어두운 현승과 대성. 그러나 양현석 대표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춤 실력만은 아니었다. 춤을 잘 추는 사람, 테크닉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훌륭한 댄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또 노래도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팀이 모두 다 훌륭했지만 그 팀이 갖춘 안무의 그런 어떤 센스하고 또 의상에서 나타난 또 분장까지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 팀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지 어느 팀이 또 춤을 잘 춰서 어느 팀이 또 안무가 더 좋아서 그건 아니고요. 그런 짜임새와 구성을 보고서 그 팀한테 점수를 많이 줬어요. 마침표를 찍은 두 팀의 승부. 그런데 평가보다 더 큰 짐이 던져진다. 우리 5월 말로 약속했었잖아. 그치? 다들 기억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쉽지만 6월 2, 3, 4 콘서트 끝나고 5일날 6월 5일날 발표를 할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많으면 두 명이 될 것 같고 적으면 한 명이 탈락자가 될 것 같아. 어? 맞지? 앞으로 인생에 한 너의 갈 길을 딱 정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야. 두 명 정도가 될 수 있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두 명의 탈락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양현석 대표. 최종 선택에서 낙오될 비운의 운명은 과연 누구일까? 동수를 얼다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아직도 기념 풀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도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소망을 놓아버린 그 순간 두 손엔 절망만이 남는다. 내일을 향한 전력질주. 넘어지더라도 쉼없이 달리리라. 부서지더라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